네, 오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일단 오늘 미국에선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고 이베이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오늘 원래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. 미국의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방금 전에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.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회담이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. 사실 이 외무장관 회담이 오늘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전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나왔습니다. 하지만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또다시 시장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평가를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유럽에서 오늘 어떤 PMI 지표를 또 발표를 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증시가 휴장을 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는 기업입니다.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인 퓨런티어인데요. 이미 공모청약 때부터 꽤 많은 인기를 끈 기업이기도 한데 관련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이트진로의 차미술 출고가 인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. 하이트진로 측에서는 차미술 후레쉬와 차미술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 가격을 7.9% 이상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좀 감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, 그리고 잉그루드랩, 그리고 동양 생명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스펙 종목들이 공모청약에 많이 들어갑니다. SK증권 스펙 7호가 오늘 공모청약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